내가 그만큼 못나 졌을 때, 그 다음에 알게 돼가 있어. 바닥을 안 치면 너를 발견할 수 없어. 그래서 온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인자 알게 되는 게, 그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. 온 세상이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저걸 이만큼 가져갖고 내 목에 떠다 이럴까요? 온 세상이 그냥 나놓고 써요. 온 세상이 내 끼인데 어떻게 따로 정리를 하나? 필요할 때 다 써요. 필요한 만큼씩 써들어간단 말이죠. 세상을 다 운용할 거거든. 안 챙겨. 챙기면 뭘 챙겨? 인류가 내 건데. 그 자리에 놔둔 게 전부 다 우리 건데. 왜 챙겨? 여러분들 보세요. 깨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, 작은 깨달음도 백화점에 한 거 가보세요. 백화점 누구 거예요? 우리 거예요. 한 번씩 가봐. 갖고 쭉 둘러보면, 아, 좋은 거 많아요, 당신들. 근데 돌아보다 다 지금 쓸 거 아니잖아. 냅둬. 창고 한번 둘러보고. 어? 그러고 내가, 어, 요거 지금 쓸 거 있잖아요. 이걸 가져오면 팁을 좀 맞추고 오면 돼. 관리하는데 얼마나 애썼어, 전보다. 그러니까 요거를 가져올 때 요거 관리하는 사람을 얼마 주고 이걸 가져와 쓰고 다 둘러봤으니까 또 놔놓고 둘러봤으니까 다음에 뭘 쓸 거는 둘러봤으니까 또 알겠지. 그때 가가지고 그거 들고 오세요. 어, 그리고 그거 가지고 팁 얼마 주면 돼요? 값도 아니야, 이거는. 어, 너의 노고에 따지면 값이 아니라니까. 얼마 안 들어가고 내가 필요한 건 딱 들고 와 쓰고 참고 또 몇 개 나요. 어, 오면 이제 관리 다 해줘요. 한 몇 개월 지나면 유행받겠다고 좋은 거로 싹 바꿔놔요. 어, 음식은 이 날짜 지나면 다 바꿔놔요. 어, 우리 참고 그거 다 했다니까. 왜 집으로 못 가져와? 환장을 하냐? 그거 놔두고 쓰지. 우리는 시야를 넓히고 뭔가 내 주위를 넓혀나갈 줄 알아야 돼요. 내 집 안에 끼 내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 건 전부 다 우리 거예요. 쓸 줄 모르는 거지. 쓸 줄 모르고 욕심이 많아갖고 갖다 놓으면 이걸 관리해야 돼요. 관리하면 너 인생에 시간이 낭비돼. 사회는 정확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것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. 잘 쓰는 사람이 주인이고 욕심내는 사람은 그게 파묻혀서 내가 노예가 되는 게라. 세상에 돈 엄청나게 많습니다. 우리가 검소하고 내가 하는 만큼 당신들은 공부하는 중이야. 공부하는 중에는 돈이 많으면 안 돼요. 내가 필요한 경비만 있으면 돼. 조금 모자라지만 그걸 가지고 쪼개가면서 그렇게 서면서 내 공부를 해야 돼요. 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 실력이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서 뭔가 하고자 할 때 정확하게 니한테 그 경제가 옵니다. 우리 잘 알아야 돼요. 우리가 돈이라고 만지는 것은 너희들이 쓰는 비용이에요. 돈이라고 만지는 거 있죠. 돈 씨알리고 돈을 계산하고 이거는 돈이에요. 이거는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이는 그 비용을 지금 주는 거다 이 말이죠. 어? 이건 돈이에요. 그러나 경제는 다른 겁니다. 경제는 돈이 아니고 경제예요. 경제는 네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경제가 움직이는 거예요. 경제와 돈은요. 1000배가 차이가 나요. 질량이. 1000배가 차이 나.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. 1000배가 차이 나. 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경제는 운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. 사회를 운용하고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경제가 움직여서 내가 일하게 만드는 게
그게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엄청난 질량이 움직이죠. 이래서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거는 너희들이 경비로 쓰라고 준 거니까 잘 쓰세요. 이걸 뭐가 재산인 줄 알고 끌떡거리면 등신이에요. 등신.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야.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이 물질들은 경비로 잘 쓰면서 내 모지름도 갖추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경비로 쓰세요. 그걸 재산으로 보관하는 사람 조금 있지만 그거 누가 가지러 와도 가지러 와요. 잘못 쓰고 있고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뺏으러 와서 너희들은 그 경비조차 없어져요. 재산 갖지 마세요. 이 사회는 재산이라는 게 없습니다. 앞으로 그렇게 운용 안 해. 이거는 재산이라고 내끼라 하는 순간 네 거는 뺏기게 돼 있어. 잘 생각하세요. 우리한테 이 사회가 내한테 필요한 만큼 지금 주고 있음을 알아라는 거지. 잘 쓰면서 우리를 잘 갖추고 우리를 발전시키세요. 발전을 한 만큼 더 줄 테니까. 이걸 알아야 돼. 남 탓하지 말고 가난하다 하지 말고 이 나라가 이만큼 부자인데 내가 왜 가난하다 말이야.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못하니까 그만큼 안 주는 거야. 너희들이 공부를 하면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이 와. 지금은 내 자신을 키워가는 것이. 가난한 사람, 우리가 무식한 사람 잘 살게 해주는 방법은 절대 없다. 하나라도 갖추세요. 지금은 진리를 갖추어야 될 때입니다. 갖추세요. 갖추고 있으면 희한한 방법으로 당신들이 쓸 돈을 더 질량 있는 공부하라고 더 줘요. 그때는 더 질량 있게 공부하도록 경비로 써. 재산 모으지 마세요. 재산은 그렇게 안 줍니다. 우리 국민 다 잘 살게끔 분명히 만들 테니까 재산은 그렇게 줍니다. 누구든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곧 펼쳐질 테니까 재산 모을 생각하지 말고 잘 쓰면서 내 주위를 보살피고 그렇게 살아가세요. 믿어도 됩니다. 몇 년 안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지금 몸소 느낄 것이야. 운용합니다. 이제부터.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게 좋아요. 나는 잘 살고 저 사람들은 못 사는 게 좋아요. 요렇게 돼야 홍익인이 가는 거라. 에? 내만 잘 살라고 하지 마. 이 사회가 잘 살 때 나는 스스로 같이 잘 살아지는 거지. 절대 그렇게 됩니다.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. 5천년 역사가 오늘을 빚어내는 것이라 우리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 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게 아니고 나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. 인간 시대는 열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한번 노력하자.